세 번째 파일이죠. 미그레이션 03입니다. 여기 다룰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니까 이전에 우리가 이미 컴포지션을 만들었잖아요. 컴포지션 미그레이션을 했었는데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그레이션, 뭐 컴포지션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컴포지션 해서 아티스트 아이디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아티스트 아이디니까 컴포지션 그러니까 트랙이죠. 트랙 각각의 곡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이디 이렇게 레퍼런스를 주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니까 어떤 하나의 곡을 죄송합니다. 하나의 곡을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작곡을 하는 수가 있겠죠. 이게 아티스트 아이디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트랙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작곡을 한 사람하고 작사를 한 사람하고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 테이블에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필드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를.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죠. 테이블 구조도 바꾸고 그리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바꾸고 연결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티스트와 그리고 누구예요? 이 컴포지션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1대1 혹은 아니죠. 1 to many 이런 관계죠. 아티스트 1이고 컴포지션이 many. 그죠? 컴포지션이 아티스트의 belong to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얘 컴포지션은 아티스트에 빌롱투 되고 아티스트는 컴포지션을 has many를 그런 관계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어떻게 바꾸느냐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거죠. 아티스트와 예, 컴포지션의 관계를 one to many가 아니라 many to many로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곡이 여러 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아티스트가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한 명의 아티스트가 여러 트랙에 참여할 수가 있고 many to many가 되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일이 많죠. 공사가 큰 공사입니다. 그 큰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걸 보자는 거죠. 그 공사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composition many to many 관계니까 many to many 관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composition artist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여기에 composition ID를 넣고 그리고 artist ID를 넣고 many to many 관계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이전에 공부했던 many to many 복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ole도 추가했어요. role에서 role은 compose가 되거나 혹은 lyricist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compose. compose는 작사가이고 또는 lyricist. 작사가. 작사가이든지 작곡가이든지 역할을 주도록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인덱스도 좀 넣었어요. 컴포지션 아이디, 아티스트 아이디, 인덱스도 넣고 미리 그죠? 나중에 검색이 용이하도록 구성했죠. 자 이렇게 해서 many to many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many to many 관계를 만들었으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미 입력해 놓은 필드의 값들을 여기 어떻게 옮기느냐는 거죠. 이미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값들, 데이터비스 DB에 들어가 있는 값들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옮기는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보시면 이제 체인지에서 먼저 컴포지션에 있는 각각의 시 필더죠. 필더 아니죠. 레코더에 대해서 아이디와 아티스트 아이디를 불러오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컴포지션에 있는 어딘가요? 요 아이디. 지금 여긴 아이디는 여기서는 나타나진 않죠. 여기서 나타나지 않고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서 컴포지션을 불러와야 되겠죠? 불러온 게 어디 있으려나? 볼까요? 컴포지션 페이지업이 안 먹히고 있네요. 그래서 디컴포지션 네, 컴포지션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아이디에서 빅인터 있고 아티스트 아이디에서 빅인터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얘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이걸 이 두 가지 이 필드를 새로이 구성되고 있는 여기 뭐예요? 새로 구성되는 여기 컴포지션 아티스트 테이블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은 아이디와 아티스트 아이디를 가져와서
얘를 같이 다 불러온 겁니다. 다 불러와서 이너미치에서 컴포지션 아티스트의 컴포지션 아이디에 여기 아이디를 넣고, 그죠? 그리고 아티스트 아이디에 요 컴포저, 아티스트 아이디에 아티스트 아이디를 옮겨놓고, 롤은 작곡가, 컴포저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전에 이미 여기에 입력돼 있는,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에 이 데이터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미 입력해 놓은 값이 있다면 그 입력된 값을 그대로 불러와서 새로이 구성한 요 테이블의 값들로 다 밀어 넣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ID와 artist ID를 불러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거로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 composition에서는 artist ID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 ID는 그대로 두고, 얘는 그대로 두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게 remove alter table입니다. 명령. alter table의 composition에 remove artist ID 제거하는 거죠. 자,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제 실행을 시키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실행해 보시면은 에러가 떠요. 어떤 에러가 떠냐니까 그런 테이블이 없다고 떠요. 그래서 그런 테이블이 없다고 뜨는 이유는 뭐냐니까 다시 수정한 버전이 이 버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뭐예요? 이런 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지금 액토가 일을 하는 방식은 뭐냐니까, 액토가 일을 하는 방식은 요걸 하고 이걸 하고, 아니죠, 이 부분 위에, 좀 더 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에 다 처리를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처리할 때쯤 되면은 이미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방식이 뭐냐니까 지금까지 코드 작성한 것을 일단 먼저 실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플러시 명령입니다. 플러시 명령을 두면은 이 이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값들이 실제로 DB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composition artist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실제로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래는 디폴트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DB에서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먼저 이 플러시라고 하는 말, 이 명령의 이전에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해서 DB에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있는 코드를 적용하라는 것이 플러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 정리된 게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거 실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